오늘 깔끔하게 이기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똑같이 한 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돌리자! 장민 입신 때 순환이 기회되고 했다. 이승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멈쩍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좋아! 네 개의 홈런. 스윙 삼진! 장거리 타자인 구자욱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공도 참아내면서 윤정빈이 볼넷으로 1루에 나갑니다. 탈적으로 좀 건강해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 타구가 3루 안에 빠져나갑니다. 왼쪽 안타! 오른쪽으로 공을 띄웁니다.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저는 노렸다라고 보면 생각이 들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플라이를 만들 수 있는 타자거든요. 잡아당긴 타구 3루간을 뺍니다. 왼쪽 안타. 윤정빈의 타구, 윤정빈은 배트를 던졌습니다. 오른쪽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구자욱이 들어 올렸고 오른쪽 떠갑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타구로 오른쪽 라인 가깝게 공은 펜스까지 강민호는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다시 변하고 삼진. 예. 6구 스윙 삼진. 바깥쪽 딸려 나왔어요. 스윙 삼진. 툭 갖다 대면서 중변수 앞에 기술적인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몸쪽봉 골라내면서 박병호가 일루에 나갑니다. 오늘 세 차례 출루. 잘 맞은 타구입니다. 중교수 앞에 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기다리면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700번째 경기 출장에서도 5승화는 건재했습니다. 그 7-4로 삼성 라이온즈가 석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급 받으면 안 돼요. 월급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저희가 파업은 돈이 안 나와. 파업이에요? 파업은 돈이 안 나온다니까. 아, 아니에요. 의사 파업하고 맨날 아이패치만 가져와. 먹을 것도 안 주고. 에이,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머리 자른 게 나아요. 자른 게 나아요. 머리 자른 게 나아가요. 자른 게 나아요. 오케이.
Thank you.